재생과 탄력을 놔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버블스톰의 블랙메사, 하프라이프 블랙메사인지 뭔지, 실황 중에 숫자로는 16화고 젠파트 기준으로 따지면 3화 녹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피로가 안 풀려요. 근데 평소하고 다를 게 없거든요. 평소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 게임을 녹화하기 시작했다는 건데, 제 생각엔 이게 문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이 너무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많이 줘갖고 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충격적인 마지막을 고나크 잡고 나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목격을 한 다음에 다음 시간에 보자 하고 끊었는데, 그게 지금이 다음 시간입니다. 젠 파트나 고나크 파트 생각해보면 여기가 그 말하자면 외계인들 공장 같은 곳이거든요. 뭐 괴물 만들고 막 이런 데라고 기억을 하는데, 여기는 본편에서도 엄청나게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오리지널판 젠 파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가 너무 복잡해서 그런 건데, 아니 설마 진짜로 건물이 있을 줄은 몰랐죠.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어 깜짝이야 씨. 얘 없다 싶었는데 나오네요. 그러면은 어디 하면 지금부터 또 다시 즐거운 모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는데, 이 친구가 걷는 거를 아마 소리를 들을 텐데? 이쪽으로 못 지나가겠죠, 그러면? 보니까 이미 이쪽으로 못 지나간다. 그러면 점프로, 그러면은 제 계획은 점프, 점프, 도망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되나 봅시다. 으아! 아, 깜짝이야, 씨. 다행히 별 큰일은 없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잘못했어. 멍충 멍충. 네, 여기서 이렇게 점프 뛰고 두 번 뛰어요? 이러면은 맞지 않고 넘어갈 수는 있나 보네요. 그 다행스럽게도 반응 속도라든가 그런 게 있어갖고, 본편 같으면은 이쯤에서 뭐 보르티곤트가 소환이 된다거나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과감하게 그런 건 다 잘랐어요. 지금 제일 걱정인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건물처럼 되어 있는가? 아니면 이 제작사들은 젠 파트도 나름대로 그 문명을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뭐야 이거? 왜 이래? 공장인가봐요. 그러니까 공장 맞는데, 어? 이게 뭐야? 그럼 보르티곤트는 적이 아니란 얘기야? 아이고 이런, 한 놈 잡았고. 그러면은 아예 그 하프라이프2에서 인간들하고 보르티곤트들하고 친해진 이유를 이런 식으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 보면은 이렇게 있죠. 무서워하는데 죽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모습을 보고 죽이진 않을 거예요. 설마 이 사람이라면. 뭐 아무튼 간에 굉장히 지금 말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아갖고 할 말이 없는데, 이거 보세요. 아니 이럴 수가. 본편에서도 이런 모습은 안 보였는데, 안 열리네요. 죽일 수도 있겠죠. 물론 죽일 수도 있겠는데, 그리고 공격을 하겠죠. 네, 이럴 수 있는데 이러고 싶진 않다 이거지.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한번 봅시다. 어떤 분이 이 게임 한글 패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스팀 3정에 스팀 그 워크샵에 가보면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처음에 저는 이 게임이 이게 뭐야? 처음에 저는 이 게임이 그 한글 패치가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엔딩 파트에서 그 G맨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한글 패치 있어야겠죠. 아 때리지 마. 안 때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거 좀 무섭다. 잠깐만. 하프라이프 2에서도 이런 모습 보인 적 없었고 원에 그러니까 그 젠파트 그러니까 젠파트 들어오기 전에 얘네들하고 엄청 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플레이어들이 얼마나 충격을 먹을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 진짜 아이 정말 놀랐어요 진짜로. 이 제작사가 그 뭐 그냥 얘네들한테 에피소드 3를 만들라고 시키면 안 되나? 어. 뭔가 열렸다. 엘리베이터죠? 아니, 쟤네 엘리베이터가 이러면은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현대적인 무기를 수급하는 거에 있어서 어? 뭐야? 앞으로 가네? 현대적인 무기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좀 얘네 뭐 하는 거야? 지구로 텔레포트 하는 거죠 지금? 얘네들은 적일 수도 있다는 건데? 눈치를 좀 봅시다. 원래 원작에서는 이 파트에서는 보르티콘트들이 먼저 공격을 안 하면 자기네들도 공격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눈치를 좀 봐야겠어요.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왔다. 이걸 봤어. 그러면은 문이 열려 있어야 되거나 열 수 있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아, 이게 계단이 없구나. 계단같이 생기진 않았지만 계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네, 이게 회복의 샘, 이게 생명의 샘인데 일단은 나 쳐다보고 아, 아닌데? 이거 꺼야겠다. 이거 끌 수 있는 방법이 다 어, 한 명 쳐다보고 있어. 어차피 지금 보르티곤트들 얘기하는 거는 외국어라서 말하듯이는 못하는데 열어주는 거야? 델런가? 델런가? 따라오래요. 이게 지금 보르티곤트들 얘기하는 게 자막으로 나오는데 자막에 얘네들 감정이 써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크로스 캡션으로 해야 되나? 그러면? 아닌데? 이건 어쩔 수 없이 보일 수밖에 없나? 아예 꺼버릴 수는 없으니까 다이얼로그 온리로 가야겠네. 헤드크랩 튀김이에요? 네, 튀김 구이. 야, 진동으로 대화할 수 없는 생명체 앞에서 진동으로 대화하는 건 대화 예의 어긋나는 거 아니야? 야, 나 뭐 눌렀는데? 아니, 아무것도 아닌가? 이게 일단 꺼졌죠? 어, 쭉 올라갈 수 있는 여기 보르티콘트 마을이네요? 아니, 미친 게임인가? 일단은 초반에 그 이거 무기 쓰는 애들을 제가 잡아갖고 보르드곤트들도 저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보진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영어 할 줄 아는 사람? 그쵸? 만약에 공격을 한다! 그러면은 얘네들도 근데 별 반응이 없어요. 이러면은 조금 안타깝네. 원작에서는 공격을 해버리면은 얘네들도 같이 적이었으니까 뭐 세계관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작도 사실 보르티곤트는 노예 같은 느낌이어갖고 얘네들을 공격을 하면 다른 친구들도 같이 공격이 들어오는 그런 게 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없었습니다. 여기였네?
여기서 스위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아까 보니까 저기에 그 뭐지? 저거 작동시킬 수 있는 텔레포터 작동시킬 수 있는 기계가 하나는 고장 나 있고 하나는 전력이 들어가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외계에서까지 환풍구를 타고 돌아다니기는 뭐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을 남겨줬는데 이거 누르면 그쵸? 포탈 작동하죠? 저걸 타고 우리가 가야겠다 그러면 뭐야? 이거 세뇌당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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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가 브레인이구나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아! 와, 씨, 미쳤다! 미쳤다, 이거! 진짜! 환상적이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죽었! 아, 이런.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와, 너무. 미쳐버린 것인가? 아직 안 끝났어요. 다행히 이지모드라서. 그렇게, 아이고. 그렇게 난이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나는 이 연출이 너무 돌았다고 봅니다. 제정신인가? 오. 근데 얘 지금 다시 머리 아파하죠? 한번 세뇌를 당했다가 브레인들이 다 빠지니까 자기들 이제 아파요. 문제는 이거를 작동시켰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버리니까 여기로 가야 되나? 내가 기다리라 내가 이 행성을 자유롭게 만들고 올게 와 이러니까 머리가 아프지 여기도 뭔가 특별한 기계가 있습니다 발소리가 들리는데요 큰 발소리가 들리는데 아직까지는 별일 없을 거예요 아직까지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더 이상 놀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진짜 일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어요 미쳐버린 게임이었어 이것 아이고 이것도 지금 올라가는 이것도 되게 그 지구하고는 다른 모양이면서 어떻게 비슷하게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불도 켜져 있고 이런 식으로 뭐도 되어 있고 이래갖고 정말 저는 대단한 리메이크가 나오면 되게 원작을 플레이를 안 하는데 그래도 저는 원작은 한번 플레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젠 파트는 아니다, 진짜. 젠 파트 들어오기 전까지는 오리지널로 플레이를 해봐야 한다고 쳐도, 젠 파트는 오리지널 플레이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오, 깜짝이야, 깜짝이야. 와. 로딩이 조금 긴 것이 약간, 요즘 세상, 요즘 게임들에 대해서 그런 게좀 있긴 한데. 야, 이 다음 로딩에는 뭐가 우리를 깜짝 놀래킬지 그런 게 걱정이란 말이지. 아니면 혹시 제가 너무 호들갑을 떠는 거고 원작을 알고 있으니까 원작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플레이하기엔 그냥 뭐이 정도 연출은 요즘 게임들에 당연히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은 이제 제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저가 느낀 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뿐이니까 뭐그 점에 대해서 저만의 특별한 경험인 거죠. 어디로 가는 중일까요? 이건 엘리베이터로 쓸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가면 또그불 쏘는 친구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거기 아니야?
아, 아니군요. 아, 이런 쟤, 나 쫓아온다. 쫓아온다. 뛰어라. 이 게임은 그 도망칠 때 굳이 그 점프대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하고 고나크하고 싸울 때 그런 짓을 많이 했어. 어! 두 마리야! 두 마리! 세 마리! 야, 미친 거 아니냐? 고나크하고 싸울 때 그 점프 샷을 많이 썼었는데. 아, 얘 미쳤나봐. 이 게임은 그 도망칠 때 굳이 이걸 안 써도 돼요. 왜냐면은 도망치는 거에 맞춰갖고 적들이 쫓아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맞나? 이거 맞다. 어, 아니 맞지 않다. 오! 잘못 점프했어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한 마리가 아니었어. 여기서부터 다시. 오! 적들 나오는 거 싹 무시해도 될 것 같네요. 짜잔, 짜잔, 짜자자잔. 너는 뒤졌다야. 옆으로. 아니, 고나크는 보스전이니까 싸움이라도 되지. 얘는 한 마리 죽이려면 고나크보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좀. 아, 비켜봐! 비켜보라고. 뒤에서 쫓아온다고! 네, 여기서 이쪽으로 점프하고 잠깐 먹은 다음에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바로 점프. 계속 뛰어요. 어! 얘네들은 조금 위험한데 무시하시고, 바나클 무시하시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추격전을 벌이는데 그 제작사가 이 지금 지나가는 곳 전부 다 일회용이잖아요. 아, 말하자면 일회용이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어이구, 그것을 이렇게 과감하게 그 미술적으로 표현을 하면서도 요거를 그냥 한번 도망치고 많은 용도로 사용하게 내뒀다는 게 정말 이 과감함에 부탁을 하라고 치고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위로 갈 수 있을까? 아, 됐나? 오씨! 몇 마리가 있는 거야, 대체? 어? 점프가 되나, 이게? 아우! 됐다! 와우! 나 잘 도망친 거 맞니? 아이고, 에고, 에고. 맞는 것 같아요. 잘 도망쳤어요. 그 다음엔 뒤로.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음악이 안 끝났어. 다 왔다. 이거를 한 번에 게임 오버 없이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 낙사하는 바람에. 차라리 저한테 죽은 거면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낙사는 좀 아깝다. 막 끝났죠? 어, 막 끝났어. 이쪽 길이 아니야. 여기 좋다네. 어디로 가야 돼? 빛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올라갈 수 있나? 올라갈 수가 있네요. 나 혼자 온 게 아니었다고 이 니일란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살아남는 건 나 혼자가 될 것이지. 와, 이 길다랗고 거대한 챕터를 달리기로 확 퉁쳐버리는 제작사의 과감함에 박수를 치고 갑니다. 무엇보다 젠 파트도 고나크 파트도 원작에는 없는 여러가지 저게 많이 있었으니까 여기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도저히 한낱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상태에서는 원작의 정보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이건 알겠다. 빨리 올라가요.
이거는 불 붙여야지 뚫리는 건가 보니까. 아니네? 아, 여기구나. 네. 야, 이번엔 환풍구가 주인공을. 어! 나! 너네들은 벌써 세뇌를 당한 친구니? 아니지? 아니지. 이거 문이 아니고. 여기도. 아, 여기 있다. 으! 이쯤 되면은, 그, 강한 적들도 강한 적이고, 그게 너무, 저, 날라다니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 샷건 같은 근거리 무기가 별로, 샷건 같은 근거리 무기가 별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해야 될지 또 그런 게 있는데 엄청 넓네요.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는 그 퍼즐 게임에서 맵이 갑자기 넓어질 때 그런 게 있는데 이 게임도 과연 그런 느낌인가 한번 봅시다. 일단은 오리지널에 있는 그 공장 느낌이라는 건 알겠고 뭐 이거를 엘리베이터로 쓸 수 있을까? 요거는 저거하고도 비슷하네요. 그 젠 파트에서만 보이는 게 아니라 람다코어 파트에서도 비슷한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되게 익숙한 느낌? 스토리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얘네들도 지구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얻었을 테니까 반대로 얘네들도 지금 지구의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일단은 코드가 필요한데 그쵸? 두 개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나와 어 갑자기 아씨 마지막 하나는 어디서 구해올 것인가? 길이 없다. 여기서는 좀 많이 돌아댕겨야겠네요. 이쪽에도 비슷한 기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종 목적이 이거거든요? 아 이거 아닌데? 어디 갔어? 빨간색 이거거든요 최종 목적이? 그래서 여기는 해결했고 해결을 다 치고 다음에는 이쪽인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추격전 파트는 끝이 났고 어느 정도 그 여유롭게 돌아댕길 수 있는 파트가 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못 지나가. 그러니까 여기부터만 이게 이 파트를 넘어갈 수 있는 힌트를 발견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끔 그 뭐 해결하려면은 엄청 뒤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임도 있고 그래갖고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는데 이 게임은 그런 걱정을 할 필요 어차피 올라가야겠다 일단 한번 네, 여기서부터 어? 아! 아! 두 단계로 올라가는구나. 아 이거는 원작하고 비슷하네요. 원작에도 이상하게 생긴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그게 몇 층으로 오르내리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졌었거든요? 행동 반경이? 그러면은 첫 번째 거 해결했고 두 번째 거 해결하려면 여기로 점프 이거 떼고 이렇게 얘는 지금 옆에서 지금 외계인들이 아, 제가 외계인이니까 외계인이 이거 막 만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야? 이거는 전선이 빠졌네요? 전선이 빠진 게 아니야 1단만 있죠 지금 저 친구는 2단까지 있었는데 이거 1단 올라갈 수 있으니까 1단 올라가고 여기가 아니야 오케이 아 여기는 이 스위치 이거 좀 빌려 쓸게요 길죠? 2단 아이고 2층까지 올라가죠? 그래 그런 시스템이었어 나와 한국말로 해 어디로 가야 되나 넘어가면 되겠네요? 세 번째 퍼즐입니다
일단은 이걸 부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별 쓸모 없는 퍼즐 같아요. 이건 너무 짧은데? 아 되나? 어 되는구나. 나머지 하나는 이거 내려가면 못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잡고 위로 던져요. 아이고 위로 던져요. 왜냐면 이거 타고 못 올라갈 것 같아. 오케이. 2층 이걸 타고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여기다. 3층 이걸 떼야겠죠? 어,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지금 얘네들 입장에선 제가 외계인이잖아요. 근데 외계인이 지금 여기 자기네 실험하는 곳에 와갖고, 아 여기 아닌데, 아 이거 맞구나. 어 자기들 실험하는 곳에 와갖고 이렇게 막 개개판을 치고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도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초록색 됐다. 됐다. 뭔가 일어나고 있음. 지금 그 격렬한 피스톤, 아 뜨거! 이게 아니었네. 아 그렇지. 아 안정화시켰구나. 스테빌라이징 시켰. 좋다. 야 이런 가시인데? 왜 가시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 다음에는 저기 파란색 뭔가 있으니까 여기로 이동. 야 내가 지금 니네 공장 다 조지러 왔다. 어 대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어디다가 이걸 꽂아놓고 있는 거야? 어디다가 내가 잘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지금 지구의 기술력을 훔쳐와갖고 뭘 하려고 하고 싶은데 이게 뭔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제대로. 그래서 고 박사님이 와갖고 몸소 이거를 고쳐주기 위해서 얘는 왜 안 되냐 근데 어디서 온 거야 이거? 이 위에서 왔는데 얘네 그러면 아 얘네 바로 꽂고 이거는 그러면 어차피 전력원이 하나 더 있어야지 여기서 초록색 전선이 나올 텐데 얘는 이미 박혔고 이걸 빼야 돼요. 이걸 빼려면은 발판 같은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있나? 들어갈 수가 아 됐다. 이건 뭐지? 아닌데? 어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요거 요거를 여기다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다 붙여요. 으! 안 맞는다. 이게 아니었는데 이거 맞 이제 이게 맞았나 봐. 어, 놓으면 2단계로 뭔가 움직일 겁니다. 저기 있다. 아닌데? 아 맞다. 어. 근데 이거 타면 좀 뜨거울 것 같죠? 아 괜찮나? 그다음 여기로. 뭔진 모르겠지만. 으 징그러. 됐다. 이걸 뽑을 수가 있고요. 됐다. 초록색 전선. 그렇지. 꼬비. 그러면 또 뭐가 또 폭주할 겁니다. 또 뭐가 폭주할 건데 터뜨려줘야 돼요. 또 뭐가 폭주야. 이상한 소리 난다. 이상한 소리. 또 뭐 온다. 얘네 어디가. 왔다! 고개를 내밀어라. 어! 얘들 이게 던지는 거에 강하네요? 피하면 되지. 어우, 너무 강해. 아, 야, 이 친구야!
너희들 아직 적 아니지? 아직 적 아니지? 이걸 빗났다. 어우. 됐죠? 얘네들이 관리자고 보르티곤트는 그냥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봐줘야 돼요. 우리는 노예가 되지 않는다. 어퍼컷. 두 번째 칸도 폭주하고 있는 여기 있다. 아닌데? 어 이거 아니야? 폭주하고 있는 칸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 이거 이거 일단 폭주하고 있는 칸을 빼줘야 돼. 뚫어갖고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 부분 어디가 폭주하고 있니? 잘 보이지가 않는구나. 진짜 안 보이는데?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이지가 않으니까 기다려라. 좀 멀리서 보고 올게. 짠. 이거 지금 빨간색을 해결하려면 어딘가에 있는 그 폭주 여기네. 이거 지금 막혀갖고 못 가지. 어차피 저기 올라가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네요. 끌어올려. 스톱. 됐다. 여기서 이거를 잘 피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이게 나오고 있는 거야?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가면 되는 거야? 됐다. 어딘가 터졌어. 어딘가 터진 거를 내가 혈관에 뚫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아이씨. 아, 이제 폭주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갈 수 있구나. 야, 진짜 봐도 봐도 너무 대단하게. 야, 진짜 충격적이다. 진짜 게임이 이렇게 리메이크할 수도 있군요. 이제까지 저는 그 게임의 리메이크라면은 저기 레지던트 이블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야 솔직히 이거는 와. 얘는 어떡하죠?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거는 위에 이게 있는 거 보니까 버튕기고 그냥 올라가라는 걸 수도 있어요. 그쵸? 지금 뭐야 마력도 차오르니까 마지막 거는 그냥 버티고 올라온 다음에 여기서 회복하라는 의미. 그렇습니다. 혹시나 방법이 아니면 이걸 뚫어야지 최종 목적이 달성되는 건 아니겠지? 얘는 그냥 올라가 오르막 내리막 하잖아요? 다 왔어. 내가 이걸 타고 아닌가? 저것도 해결해야 되나? 근데 이건 어디가 막혀있는데? 여기가 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아, 여기 먼저 가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다. 내가 먼저 갑니다잉. 이쪽이야. 기분 나빠. 그러면은, 아, 밑으로. 여기서부터 잠시 쉬겠습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은 그냥 끝까지 갔을 것 같은데 도저히 지금 이거 못 살겠어요. 좀 머리 아파갖고 여기 게임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내가 머리 아픈데 어떻게.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보자. 한번 어떻게 되나 봅시다. 감사합니다.